네, 내년부터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에 이 건설사들은 분양 비수기인 12월에도 주택공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이강 기자입니다. 문을 연 세종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. 내년부터 까다로워지는 대출 규제를 피해 올해 집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원금하고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와봤어요. 건설사들은 이런 추세에 편승해 막바지 분양 물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이달에만 5만 5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12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 10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. 기존에 계획 잡혀 있던 것들이 각종 규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른 기간이라도 밀어내기로 가지 않나.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. 특히 지방의 아파트 공급이 많은데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세종 뺀 나머지 분양 물량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세종만큼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들썩이는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. SBS 이강입니다.